안녕하세요. 신비아버님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어제는 포장해서 보는 일하고 좀 바빴어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 차량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어제 보내드리지 못하신 몇몇 분은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분들은 문자를 따로 드려서 오늘 발송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송하면 내일 들어갈 수도 있고, 오늘 또 내일 못 들어가면 목요일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빨리 보내드려서 오늘 받아볼 수 있게 못해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늦게 주문하신 분들도 다 오늘 배송을 했으니까요. 즐거운 만남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1일 첫날이에요. 첫날 방송 이쁜 아이들과 또 화려하는 아이들과 신상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할 아이들은 이렇게 고급진 아이들이에요. 매화꽃이 활짝 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었는데 여기는 봄이 화사하게 피어났네요. 이런 아이입니다. 핑크색이 굉장히 보들보들한 느낌이고, 거기에 하얀 꽃이 수분 듯이 부드럽게 피어 있어요. 나비가 놀러 왔는데 이 나비는 수컷일 것 같지 않아요? 원형인데 약간의 라운드가 들어가는 사각형이고요. 물구멍도 한 5cm 정도 되는 큼지막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입꼬는 12cm입니다. 12cm, 키는 11cm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11월 1일 1번입니다. 64,000원입니다. 2번은 홍매화가 폈어요. 둘다 봄입니다. 예, 개나리도 피어 있네요. 홍매화가 피어 있고, 이쪽엔 하얀 꽃은 무슨 꽃일까요? 자, 이 아이는 환타색입니다. 환타색, 인디안 핑크, 요런 색깔이 참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입꼬가 10.5cm, 키는 10cm입니다. 1월 1일 2번입니다. 2번 UI는 6만 원이네요. 6만 원. 1번, 2번 두 아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3번과 4번은 쌍둥이 같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수국을 약간 보들보들하게 표현한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민들레 꽃인지 수국인지 잠시 망설였지만 수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3번입니다. 녹색 바탕에 수국은 3번이고, 기분 좋아지는 환타색 바탕에 수국은 4번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완전히 쌍둥이 같죠? 쌍둥이인데, 엄마가 사람들 구분하기 좋으라고 약간 색깔을 다른 옷을 입혀서 출연시키잖아요. 옛날에 바니걸스 같이 쌍둥이 자매들도 우리 시청자들이 구분하기 좋게 언니는 빨간색, 동생은 파란색 이렇게 입혀서 보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입구가 11cm, 키는 10cm예요. 자, 3번 72,000원이고요. 4번 72,000원입니다. 이렇게 함께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지요? 오늘도 수작 작품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나리꽃이에요. 나리꽃과 에달바이스, 그리고 남촌이라는 나무 이름이죠. 나무, 여름의 싱그러움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무지개꽃이에요.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이 조합이 무지개빛과 같아서 무지개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무지개떡이 먹고 싶어집니다. 요런 아이는 5번입니다. 구절초가 있는 아이죠. 한쪽에 구절초가 가득 피어 있고요. 여기는 주황빛의 화려한 화려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라색의 수국 같아요. 이런 모습의 이 아이는 6번입니다. 자, 7번은 코스모스예요. 예, 하늘나라 코스모스가 이렇게 가득 피었어요. 이 구리시에 가면 코스모스 축제가 열리는데, 요즘 이태원 사건 때문에 축제가 모두 취소됐다고 그래요.
1년 내내 그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들이 순회가가 참 막심하실 것 같아서, 험한 일을 당하신 분들도 안타깝지만, 또 그로 인해서, 인생의 계획이, 그렇게 대신 어긋나서 상심하신 분들 때문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일이 다 좋게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저 입구가 11cm, 키는 12cm예요. 요 아이는 조금 키가 크죠? 3.5cm입니다. 저 이렇게 세 아이 준비했어요. 5번, 6번, 7번입니다. 이 아이는 키가 좀 있기 때문에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줘도 좋고요. 좀그 창이나 좀 로제트 큰 아이도 심어줘도 좋습니다. 키가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목대 있는 아이와 자구가 많은 아이 동시에 소화해낼 수 있는 아이죠. 가격은 6만 원입니다. 그 전에 쌍둥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 아이도 쌍둥이에요. 요렇게 수국입니다. 요렇게 붉은 톤의 수국이 있는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놔도 괜찮겠죠? 이게 더 안정적이네요. 자, 요쪽은 파란 톤의 수국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나비가 양쪽에 있고 꽃무리가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 게더 안정감 있게 느껴지네요. 저는요. 입구는 8.5cm에 8.8 정도, 그러니까 9cm 가까워요. 키는 10cm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34,000원이에요. 하나에 34,000원, 두 아이 68,000원 되겠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찜해주신 분이 가져가십니다. 8번입니다. 9번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아이, 한번더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롱분이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사이즈도 크고 거기에다가 이쁘기까지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입구는 9cm, 키는 12cm입니다. 그런데 앙무 같은 아이들 심어주면 꼭 가득 심어주면 너무 좋죠. 이런 아이입니다. 자, 빨간색이 있고요, 파란색이 있고요, 분홍색,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14,000원이기 때문에 네 아이를 모두 가져가셔도 56,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셨어요. 다시 한번 56,000원에 요 이쁜 아이들 품어가시라고 준비했습니다.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요렇게 화려하고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10번은 요런 모습이에요. 자, 요렇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연두색 화분에 꽃이 가득 피었고요. 파란색 화분에 꽃이 가득합니다. 계속 쌍둥이 같은 아이들이 등장하고 있죠. 입구는 10cm, 키는 8.5cm, 외에는 9cm가 되네요. 이렇게 두 아이 해서 3만원, 3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10번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한 꽃송이들로 준비되어 있네요. 11번이에요. 11번 여러분들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양말 하나 가져가시라고 준비했어요. 이거는 11.5cm, 키는 11.5cm인데 이 아이가 옆으로 살짝 길어요.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11.5cm, 10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11번이에요. 11cm, 11번. 아유, 지금 라임을 딱딱 맞추고 있어요. 이 아이가 49,000원인데 11월 1일, 11월 1일, 11번은 할인해 드릴게요.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12번입니다. 단화공방에서 나온 아이죠. 옆으로 길어서 여러분들이 합식하기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입구가 19cm가 돼요. 옆으로 긴 쪽이 19cm, 이런 모습입니다. 요 좁은 면적도 아주 작지 않아요. 13cm 정도 되는 큼지막한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분께서 이 단화공방에 어떤 모습, 이런 입구에 색깔이 좀안 칠해진 것이 깨졌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깨진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여기 막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입구를 막 구멍을 내서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니까 색이 안 입혀지는 경우는 있어도 깨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커다란 아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 보라색의 작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입구는 14cm, 키는 8.5cm, 그리고 이쪽은 10cm입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코너 리토스가 꽃피는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막 품고 싶으시고 꽃이 너무 이쁘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키가 낮은 아이한테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12번 유아이가 22,000원, 얘가 12,000원에서 34,000원이잖아요. 근데 유아이도 할인해 드릴게요. 11월 첫 번째 방송 할인합니다.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꽃공방 아이들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장미꽃 코사지가 있는 아이 2개, 그리고 이 커다란 꽃사지가 있는 아이 2개입니다. 굉장히 샤방샤방 이쁘죠? 이런 아이입니다. 입구는 11cm, 키는 10.5cm 똑같아요. 이 아이가 살짝 크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2만원씩이에요. 그래서 13번은 장미코사지가 있는 아이 2개에서 4만원, 14번은 커다란 코사지가 2개에서 4만원인데요. 올 꽃은 백일홍 같아요. 백일홍인데 반쪽만 딱 만드신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십시오. 16번 솜물레본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녹색의 솜물레본 화분에 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는데 과일이 열렸는지 꽃이 피었는지 보석이 가득합니다. 자, 파란색도 아니 보라색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다리가 우아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중국 여자들이 입는 그런 옷처럼 옆에가 이렇게 턱 터졌는데요. 그래서 더 우아한 모습이고 키가 크고 볼이 깊어요. 볼도 상당히 깊습니다. 자, 입꼬가 12cm, 키가 13cm인데 다리가 한 5cm 정도 되고 9cm가 넘는 이 볼을 가지고 있어서 뿌리를 많이 뻗는 그런 아이들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도 2만원, 요 아이도 2만원 해서 세트로 4만원입니다. 15번입니다. 16번입니다. 이 아이는 상사화예요. 제가 광주시에서 이런 꽃을 봤어요. 아주 꽃대가 길게 올라와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곳에 사는 주민한테 그랬더니 상사화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불타는 마음을 표현한 색깔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아주 목대가 길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볼이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볼이 크고 좋고 전주에서 이렇게 몰려서 볼이 입구가 조금 작아진 듯하지만 또 벌려줬어요. 그래서 모여 심어놨을 때 화병 같은 느낌이 들고 몸매 그 엉덩이가 빵빵해서 뿌리할 척에 좋은 아이죠. 이런 데는 합식을 해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레티지아 아이를 가득 심어주면은 레티지아가 빨갛게 물들잖아요. 얼마나 이쁠까요? 자, 입구는 10cm, 키는 13cm인데요. 이 볼은 한 12cm 됩니다. 25,000원, 25,000원에서 두 아이 5만원인데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전주를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줘갖고 마무리가 굉장히 잘된 듯한, 정리된 듯한 아이죠. 16번입니다. 7번입니다. 요 아이도 5만원이에요. 똑같은 모습인데, 이 아이는 몸매가 아주 고전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 앞에 또 이쁘게 부케 모양으로 꽃사지가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이런 부케, 여기 안 늘어지면 조금 싸고, 이렇게 밑으로 막 늘어지면 조금 더 비싸고 그랬죠. 저는 늘어진 걸로 했어요. 늘어진 게 좋아서. 입구는 9.5cm, 키는 14cm 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청실홍실 17번이고요. 이 아이도 두 아이에서 5만원입니다. 18번입니다. 18번 요아이도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요아이는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한테 추천하는 아이예요. 물빠짐이 굉장히 좋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입구는 7cm, 키는 11cm 되는데요. 외목대 아이들 심어주면 좋죠. 사랑목 외목대로 자라는 아이 심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요아이도 역시 5만원입니다. 루시가든입니다.
요렇게 꽃이 하나, 그 왕관 같은 꽃이 피었고요. 그 아이는 위에서 흘러내리는 꽃이죠. 요렇게 두 아이는 제가 할인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팔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할인 들어가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이예요. 이 꾼은 9cm, 키는 8cm 되는 아이입니다. 32,000원, 32,000원 해서 두 아이 64,000원인데 6만 원에 드릴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장미꽃송이 두 송이도 준비했어요. 이꾼은 9cm, 키는 10cm 나이 하나, 그리고 이꾼은 7cm, 키는 8cm 하나. 이렇게 노란색과 분홍색입니다. 엄마와 딸 같죠? 20번 이 아이도 26,000원, 17,000원에서 43,000원인데 할인 들어갑니다. 4만 원에 드릴게요. 20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커다란 사각 농본을 많이 좋아하세요. 이 아이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아이입니다. 지난번에 가져온 아이는 판매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두 아이 가져왔습니다. 이 거는 10.5cm, 10.5cm인데 입구 주변이 이렇습니다. 사각인데 주변 그 전주를 이렇게 손을 모아서 울퉁불퉁 약간의 프릴이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라인을 넣어서 조각을 넣어 주셨습니다. 벽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여기 꼭 코사지가 있는 화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들은 유학칠해 되지 않아서 깊이가 있어도 물마름이 좋죠. 자, 이렇게 세 송이의 꽃이 있습니다. 자, 해바라기 꽃이죠. 해바라기 꽃인데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화려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키는 20cm입니다. 두 아이 3만원, 3만원에서 6만원, 21번이고요. 똑같아요. 사이즈 똑같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코사지가 다르죠. 자, 그 파란 리본과 분홍색 리본, 주황색 리본이죠. 파란 리본과 주황색 리본에 꽃다발이 얹혀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6만원입니다. 3만원짜리 두 개니까요. 21번, 22번. 마음에 드는 아이로 품어 가십시오. 23번은 미스코리아입니다. 장미로 미스코리아 띠를 둘렀어요. 이쪽 아이는 입구가 12cm고요. 이쪽 아이는 11cm입니다. 키는 14cm예요. 자, 이렇게 두 아이. 3만원, 3만원에서 6만원인데 할인해 드릴게요. 5만 5천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이 아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할인 들어가는 거예요. 23번입니다. 24번 언화분의 롱분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입구가 12cm, 키가 16.5cm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수국이죠. 수국꽃이 가득한 아이. 수국이 네 송이가 있어요. 와이 하나, 그리고 그 바탕이 노란빛이어서 굉장히 화사합니다. 커다란 꽃송이가 있는 아이. 와이는 뒷모습까지도 이렇게 신경 써 주셨어요. 이 아이도 5만원, 이 아이도 5만원에서 두 아이 10만원에 드립니다. 24번입니다. 16번입니다. 정수분의 신상인데요. 이 아이는 엉덩이 뻥뻥한 아이예요. 이 나무가 늘어진 나무 가지가 표현됐는데요. 왠지 이 창문 밖으로 늘어진 나뭇가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문게이트라고 해서 동그란 그 창문 있잖아요. 중국 영화에 보면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좀 이렇게 키 순서대로 세워놨을까요? 자, 입구가 7cm, 이 아이는 9cm고요. 이 아이는 8.5cm, 이 아이는 8.2cm 됩니다. 이렇게 키 순서대로 세워놓은 제가 대견한데요. 22,000원씩이에요. 그런데 2만원, 2만원, 2만원에서 6만원에 드릴게요. 11월 1일 첫 방송에 할인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11월 행복하고 건강하시라고 할인 들어가요. 황스 화분도 준비했습니다. 다리에 엣지 있는 아이죠. 이런 모습. 다리에 꽃 있는 거 보셨어요? 안 가르쳐 주면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실 수 있어서 강조드립니다. 자, 요런 아이예요. 입구는 이 아이는 10cm, 이 아이는 9.5cm, 이 아이는 9.5cm, 키도
8cm, 7.5cm 됩니다. 이 아이가 딱 보기에도 커 보이죠? 근데 같은 가격이에요. 2만원, 2만원, 2만원 해서 새 아이 6만원인데요. 11월 1일 첫 방송에 왕창 할인합니다. 5만원 해드릴게요. 27번입니다. 28번과 29번은 요화분이에요. 지난번에 요화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라쿠분이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 단지 제 톱밥을 태워서 검게 만드는 그 작업을 빠진 거죠. 네, 라쿠분은 아니에요. 라쿠분은 아닌데 라쿠분하고 99% 같은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10cm, 얘는 9.5cm 되고요. 키는 6cm, 7cm 됩니다. 저 요 아이는 29번이고요. 입구는 9cm, 요 아이는 10cm가 됩니다. 키도 7cm예요. 그럼 이 시기에 코널 립토스 구매하신 분들은 요 아이한테 심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코널 립토스는 건조하게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마름이 좋고 높이가 낮은 아이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요 아이들 9,000원씩이에요. 18,000원. 18,000원 해서 두 개에 18,000원씩 28번, 29번입니다. 코너 립토스 심어주면 좋다고 작은 아이를 지금 설명해드리고 이번에는 큰 아이들을 준비했어요. 토어분입니다. 제가 토어분 너무너무 오랜만에 왔죠. 자, 이 아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집트 고분에서 나오는 물동아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 토어분의 코사지 그 마크 같은 그런 존재죠. 코분에서 나온 아이들은 다 요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푸른색이기 때문에 그 레티지아나 적기성 같은 아이들 심어주면은 너무 빛나요. 레티지아도 빨갛고 적기성 화재 같은 아이들을 빨갛잖아요. 굉장히 이쁘겠죠. 그리고 제라늄 기르시는 분한테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입구도 굉장히 큽니다. 16cm예요. 여기에는 창을 심어줘도 좋겠어요. 자, 이 아이는 14cm. 이렇게 큰 화분인데 26,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30-1번이고요. 분들이 그 외목대 아이들 심어줄 때 이런 화분 필요하죠. 이 전주가 조금 오므라진 아이. 자, 입구는 9cm, 키는 15cm인데 이쪽은 12cm까지 되는 사각형입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 사각형인데 이 전주만 이렇게 오므라들었어요. 자, 이 아이도 26,000원, 30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자, 30번에 3번은 키가 많이 커요. 이렇습니다. 여기 아흑무 있는 많이 계신 분은 이런 데 심어주시면 좋겠죠. 아니면 이 아이가 푸른색이니까 그 묵은둥이 그 라울이나 묵은둥이 아메치스 그런 아이들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입구가 14cm, 키가 17cm입니다. 이 아이도 26,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새 아이 26,000원이죠. 1번, 2번, 3번입니다. 여러분 중에 대품 창이 있는데 그 아이를 어디다 심을까 고민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 아이를 가져왔어요. 유조 황조라 화분이 크면은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자, 입구가 27cm예요. 27cm가 30cm 가까이 되죠. 키가 17cm입니다. 자, 이 정도 화분이면은 보통 뭐 10만원씩 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56,000원이에요. 색깔이 이렇고 단정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를 심어줘도 좋고 커다란 그 창을 심어줘도 좋고 여러분 중에 이 동글동글한 그 멀로나 뭐 그런 아이들 다섯 여섯 개 합식해 주고 싶으신 분 있잖아요. 이 아이 합식해 주기 좋은 아이입니다. 30번 중에 4번 이 아이는 56,000원이에요. 저는 이 아이한테 여기 카드 제가 삼복판에서 길렀던 그 이쁘지한 아이들을 여기다 다 심어주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그냥 몽땅 심어주고 싶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